네. 세상 끝 어딘가 서 있나요? 소리 내울지도 못하고 힘겹게 불러본 따뜻한 이름 사랑한 사람 유일한 사람 잠시만요. 힘겹게 불러본 따뜻 이렇게요? 아, 네. 힘겹게 불러본 따뜻한 이름 사랑한 사람 유일한 사람 아, 네. 사랑한 사람 유일한 사람 유일한 사람 내려가면 왜 자꾸 내려가지? 사랑한 사람 유일한 사람 해볼게요. 따뜻한 이름 사랑한 사람 유일한 사람 아직도 그곳에 서 있나요? 돌아설 용기가 없나요? 쓸쓸히 외워본 그리운 얼굴, 고마운 사람, 미안한 사람. 그러면 여기서 살짝 줄여볼게요. 아주 살짝, 예. 아직도 그곳에 서 있나요? 돌아설 용기가 없나요? 쓸쓸히 외워본 그리운 얼굴, 고마운 사람, 미안한 사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인국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곧 죽습니다. OST, 기적은 없어도 라는 곡을 불렀는데, 저희 드라마의 어떤 깊은 메시지를 담은 그런 노래입니다. 네. 일단, 잘라서 해볼까요? 울어도 괜찮아요. 아. 네,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소리쳐 울어도 괜찮아요. 아주 먼 훗날 그대 들릴 때까지. 이 노래는 무조건 되게 처절하거나 아니면 무조건 엔딩곡이에요. 곡 자체가 분위기가 웅장한 락 사운드가 들어가는데, 락 하면은 막 신나고 막빵 멋있고 이런 것보다 처절한 멜로디 흐름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거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기적은 없겠지만 다시 일어설 없겠지만 힘조차 없겠지만 그대를 껴안는 목소리 들어봐요 안 냈네. 그대를 껴안는 목소리를 들어봐요. 가수 활동의 저의 모습은 좀더 R&B에 가까운데, OST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을 빼고 덤덤한 느낌으로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캐릭터의 느낌을 좀 담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감독님도 그걸 원하시고, 저도 그거에 되게 좋게 생각을 해서, 오늘 녹음한 것도 뭔가 최희재가 부르는 듯한 느낌으로 덤덤하면서 슬프게, 처절하게 불렀습니다. 다시 일어나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를 갖게 되길. 네, 가이드 한번 들을게요. 다시 일어나 이겨낼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나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를 갖게 되길.
나가겠습니다. 제가 부른 OST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재 역할을 연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거를 시도하고 느꼈는데 그게 드라마에 또 잘 담겨서 여러분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